네. 이 코너 이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이 전하는 지금은 이 전략이 베스트다. 너무 거창하게 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기로 왔던 거 아닌가요? 편하게 왔는데. 아니 이게 사실 장명은 사실 제 담당이 아니라 예. 우리 저 정프로 당했어요, 정프로 지금. 담당인데 정프로가 아, 퇴근하면서 형님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 여기 넌 천재인 것 같다. 자, 지금은 이 전략이 베스트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을 모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지호 센터장님은 저는 아주 그 뭐라고 하죠? 제 인상이 아주 깊게 그 인상이 있는 거는 굉장히 불리시한 시장 전망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시죠? 자주 이렇게 전략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전략이로 뭐 바꾼다가 아니라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때 한참 처음 뵀을 때 불리시할 때였고 네. 전에 센터장 됐던 계기는 좀 시장 안 좋게 봐가지고 얼떨결에 네. 아, 그랬었고 근데 뭐 그런 것보다 이제 뭐 우리가 신과 함께니까 네. 하여튼 저는 신보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언자적 그런 것보다는 네. 또 좀 함께 고민하면서 네. 시장에 좀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 변화된 환경에 좀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적응하는 어떤 그런 전략, 어떤 그런 생각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매크로한 시황관이라든지 뭐 매크로 또 중국의 전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말자고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하면서 네. 야, 이게 저 신종 바이러스 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못한데 그 전제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네. 물론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적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들려드리는 정도로 하고 네. 있는데 요즘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대체로 보니까 그 종목 추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그걸 제가 네? 좀 그걸 중시하는 편이어서. 뭐죠? 그 저 화장품 만드는 제약회사. 아, 동국제약? 그런 거 꽤 예. 좋다고 하셨잖아요. 연간 추천주로 제시를 했었죠. 연간 추천주? 예, 삼성전자, 카카오, 동국제약. 예. 이렇게 했었죠. 사실 제가 그 우연찮게 제가 그걸 바르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걸 줘서. 저도 와이프가 쓰고 있길래 알았어요. 그래서 한 달 거의 해서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구매를 해 말어 이제 고민 중인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리포트를 보니까 물론 뭐 저는 그걸 산 적은 없습니다만 네. 꽤 주식이 올랐더군요 보니까. 네,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뭐가 예, 뭐 오늘 갑자기 또 소장님 연락 오셔가지고 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눌까 저도 고민하다가 네. 많이 다니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아 미국 증시 이렇게 잘 가는데 네. 우리 증시 왜 이래 물어보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시총이 한 1.4조 달러. 네. 코스피가 올라와서 1.2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도 한 0.93조 달러. 근데 우리가 2007년을 지져봤더니 그때 애플이 한 0.1조 달러였을 때 우리가 1.2조 달러였더라고 코스피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경제가 더 좋고 뭐 더 좋은 정책이 있고 막 얘기를 하지만 혼자 어느 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네. 아 우리한테는 넷플릭스도 없고. 네. 애플도 없고 네. 페이스북도 없구나. 결국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에 모든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봐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2007년 이후에 애플이 이렇게 시총이 커지는 동안 우리는 그 산업에 적응한 기업들의 수가 적었겠죠. 그렇죠. 그 기업들의 총합이 결국 주식시장의 시총이라는 거고 네. 그 차이가 그걸 시총의 차이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볼 때 아, 2000년대 중반에는 어땠고 뭐 금리가 오르면 뭐가 되고 금리가 뭐 진짜 이머징에 돈이 들면 시크릿카드 되고 이런 약간 도식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시장을 적응하기가 힘들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희소화되니까 성장이 나오는 곳은 굉장히 어떤 수급도 몰리고 밸류에이션을 평가해 주는 이런 예.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장의 속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차이를 너무 거대 담론으로 풀지 마시고 좋은 저 지금 패션에 맞는 주식이 거긴 많은 거고 아, 그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정쟁의 본질도 예. 결국은 판과 예. BATY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 방식을 좀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중국은 자기 영역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네. 여기서 뭐 중국의 부채가 얼마고 저 맨날 해봤자 동어 반복적인 어떤 터털로지 논리적 그 반복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적 저금리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 결국 우리가 다음 세계 그러니까 또 앞으로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다면 시장에 너무 연동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끄러한 것도 어떤 글로벌 아셋 알로케이션 이런 그림도 공부는 해야 되나 예.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탑다운도 중요하지만 사실 바텀업으로 좋은 기업을 빨리 기민하게 찾아내는 좋은 기업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중요하죠. 네. 옛날에 가치주 스타일로 하시던 분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싸다고만 할 수는 네.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9%대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출이 나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기준도 있죠. 그런데 네. 또 이제 대표적인 최근의 오해가 뭐냐면 네. 작년에 너무 DM. 선진국 시장만 돈이 갔었거든요. 예. 올해 이제 이머징 시장에 돈이 좀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이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2000년대 중반에 그때 이머징 사이클이 생겨서 중국이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화학 정유 막 사야지. 예. 차는 자동차는 그래도 적응을 해가고 있고. 그런데 예. 선진국에 들어오죠 EM에. 그러면 예. 이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미국 증시에 카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내에서도. 좀 선진국 증시와 연동되는 미국 증시 갈 수 있을 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IT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포함. 그렇죠. 네. 뭐 옛날에 과거에 2000년대 인프라 시대의 중간재는 결국 소재와 산업재였겠죠. 그런데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재가 뭡니까? 그냥 반도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들어오면 반도체 사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최근 삼성 SDI 많이 나오잖아요. 2차전지 그렇죠. 그렇지만 네. 전기차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쪽 시장도 커지고 있는 거고 뭐 페북이 치고 나가니 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카카오 뭐 네이버 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머징에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처럼 금리가 오르면서 시크리칼이 돌고 뭐 왜요? 중국에서 공급과잉이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기본적인 생각이. 네. 뭐 이런 거죠. 뭐 많이 빠져서 반등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통 반시 이제 그 로테이션 시도가 나옵니다. 소재 산업재 같은 거. 네. 로테이션 나오겠지만 그게 앞으로의 산업을 결정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미련을 너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 뉴스 보다가 제일 최근에 좀 아팠던 게 저희들도 많이 좋아했던 종목 중 OCI라는 회사 있었잖아요. 아 예전에 그러니까 뭐 거의 대박주였죠. 결국 중국에서 저렇게 생산하고 오버캐퍼가 사라지질 않으니 네.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는 뭐 아름다운 민주주의 하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본주의의 속성이라는 걸 한 주를 우리 내가 얼마나 주주가치를 받냐를 한다면 일단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럼 그 파이가 커져야 되는 산업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시장이 올라갈 때 뭘 사야 되는 것도 좀 더 뚜렷이 보이게 되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반등이 나오는 로테이션 시도가 나올 때는 오히려 그거는 단기 매매로 좀 하고 지금 당장은 뭐 많이 빠진 것들 반등 나오니까 정유주주 샀다 팔고 뭐 하겠죠. 하지만 그걸로 계속해서 보유해서 가는 전략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시큐리칼이라고 분류가 되는 그런 주식들이 싸져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이머징 쪽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때 아 이제 이머징의 시대니까 그 주식을 사러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화면에 아시지만 제가 PT 자료인데 네. 이게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보시면은 IT 같은 경우가 한 33.91% 네. 그러면 계속 내려오는 게 뭐 스크리칼은 계속 내려오잖아요. 네. 이게 구조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매크로한 이슈를 좀 늦으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금리 환경이 쉽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구조적.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금리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네. 이건 깨지겠죠. 네. 성장주에 대한 스토리는. 근데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요즘도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금리 뭐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글로벌하게 봤을 때. 네. 그런 환경을 감안한다면 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장님과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을 때 네. 자꾸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색깔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걸 1년 내내 들었어요. 작년에.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이머징 사이클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저도 그런 말을 했다가 뭐 버인스타인 책 같은 게 인기가 좋았으니까 한국에서 뭐 네. 금리가 돌아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시크리칼이 뭐 이런 논리에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로 해볼까요?
우리가 PBR 한 배라니 저도 미스했던 거예요. 그때 여기 왔을 때 저도 예. 한 배보다 싸니까 주식시장이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예. 뭐 ROE가 뭐 한 10%는 돼야 뭐 그래도 한 배는 갈 거 아닙니까 PBR 이론적으로 예. 뭐 예. 교과서적인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ROE가 뭐냐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기도 꽤했죠. 근데 지금 ROE가 우리나라가 뭐 8%대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배 미만에 이렇게 이유가 되는데 ROE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 배까지 가려면 한 2,600대거든요. EPS 한 30% 올라야 돼요. 가능하다 보시니까. 어렵겠죠. 다른 그렇죠. 다른 큰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해줘야 될 텐데. 또 하나의 선택 카드는 그 가치주 개념에서는 ROE가 정말 올라오는 방법은 주식 수를 줄이면 되죠. 뭐 자사주 사서 소각하거나 얼마 전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 모든 거의 출발점은 뭐냐면 사실 한국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산 부채 합친 그걸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다 한 40% 넘었었는데 이제 작년에 33%였거든요. 네. 올해 아마 30% 초반으로 떨어질 거예요. 총자산 회전율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3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죠? 땅도 다 유유 땅이고 공장도 놀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뭐냐? 왜 안 망하냐? 좀비 기업처럼 다 예금해 놓으면 되거든요. 네. 기업들이. 그러니까 돈 없는 데는 또 이자도 싸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은 결국은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총자산 중에서 매출액에 기여하지 못한 어떤 비율 자산을 팔아치우거나 뭐 M&A를 사들이거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PR이 비싸 이런 얘기를 하지만 PBR 싼 걸 자꾸 들어가시다 보면 오히려 이런 딜레마에 덫에 빠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하다 보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오래간만에 소장님 뵙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준을 갖고서 좀 과거에 정형화된 어떤 스타피킹에서 벗어나서 고르신다면 그냥 싼 것 중에서도 분명히 매출 그로스가 나와야 되거나 이익 그로스가 나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우스에서 작년에 그래도 저희 같이 근무하는 정홍식 연구원 같은 경우에 말했던 뭐 아까 동국제약도 해당되는 거고 네. 새로운 매출이 네. 커지고 있고 뭐 다나와라던가 최근에도 뭐죠 뭐 리노공업 같은 거 뭐 이런 것 다 거의 다 그런 소위 성장하는 밸류에이션 정의에서도 매력이 있는 그렇죠. 또 본업에서 혹은 본업이 아닌 쪽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막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한국처럼 성장률이 이제 금리도 낮아지고 성장률에 뒤에 기대도 낮아진 나라에서 좋은 기업만이 우리 대안이 될 수 없죠. 좋은 주가를 찾아야겠죠. 하기야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주식 투자하기 쉽죠. 은행주 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있었죠.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안 올라. 가끔 이런 비유를 드려요. 많은 경우에 건설주들도 많이 싸지니까 야 내가 부동산 집을 살 바에는 건설주를 산다고 사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밸류에이션으로. 아주 참담한 실패를 봤죠. 완전히 거꾸로 갔군요. 건설주는 그치. 빠지는데 집은 고공행진. 건설주는 뭐 사상 최대 현금 보유하고 있죠. 기업들이. 건설 경기가 좋았으니까. 하지만 그때 비싸다고 했던 집을 샀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시장의 성격이 뭐 이거 더 들어가다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위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날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돈 찍으면 계속 연준에 다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돈 제가 농담처럼 제로페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지급 중이라는 것도 뭐 전자화폐잖아요. 일종의 최근에 뭐 한국은행에서도 중앙은행의 전자화폐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봤지만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안 도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은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이 환경에서 성장이 나오는 산업 내지 종목을 자꾸 그런 걸로 너무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게 나오면 아 그래? 2차전지가 이렇게 성장이 나와?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아가다 부러지면 그때 까더라도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에 가셔야지 나는 지나치게 뭐 과거에 나는 워렌 버핏이야. 뭐 제가 이름만 하면 굉장히 욕먹을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당황스러운데 뭐 그런 식의 접근법이 잘 안 맞는다는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글로벌한 투자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엄청난 뭐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 저도 많은 실수라고 시장에 대한 고민을 읽고 아티클을 읽다 보니까 예. 갈수록 이런 좀 그런 컨솔리데이션 된 산업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뭐 주소 없나요? 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가치 투자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뭐 싼 종목을 사고 기다렸다가 그냥 비싸지면 파는 게 가치 투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싸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이 회사의 그로스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질 것 같으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가치 투자자의 뭐 거의 아버지라고 우리 불리는 워런 버핏도 애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애플을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나마. 제가 요즘 가끔 네.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모든 거에서 교조적인 생각이 좀 항상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뭐 도그마티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최근에 그 제가 책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자산운용사의 분께서 진화론적인 어떤 투자 분 책을 썼는데 제가 적응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저 누구죠? 그 강 우리 프로에도 한번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예예예. 예. 제가 그 유경 아 유경 예, PS 예, 예. 이렇게 막 말해도 되나? 제가 주소 너무 책이니까 뭐. 근데 예. 제가 그 책이 다 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책이 뭔지는 알았는데 번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참아 영어 읽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되기를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시장이 진화론적으로 계속 교과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하여튼 예. 여하튼 이런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경우에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예. 야 10년 사이클에는 훨씬 가격이 더 많이 올랐었고 이익이 컸었는데 너무 삼성전자가 빨리 올랐다 이거예요. 실적은 반토막도 안 되는. 예. 예. 이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이만한 성장이 나오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한국 주식 그렇죠? 중에. 아니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산업에 부합되고 있는 거고 또 예.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대만 주식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사실 글로벌 IT와의 갭은 어떻게 할 거죠? 대만의 TSS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디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 변동이 크다 보니까 리밸류에이션이 됐어요. 가치를 생각도 못 받았지만 그래서 대만의 TSS가 고정해서 계약을 하니까 뭐 PBR이 막 몇 배였더라. 내가 PT 자료에 있는데 한 6, 7배 되는데 우리는 뭐 한 배 이러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밸류에이션은 이거 틀릴 겁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갭을 메우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하게 미국 증시에서 너무 앞서가면서 그거를 카피한 우리나라의 종목들의 갭이 메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종목할 게 되게 찾기가 쉬워요. 아주 간결해지네요. 보면. 그렇죠. 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업종 거기서 찾고. 제가 얼마 전에 그렇죠. 테슬라가 막 움직이니까 네. 제가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야 이러다가 한국에 이런 테슬라와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배터리 아닙니까 한국이 결국 네. 그렇잖아요. 파나소닉이 정말 실적이 잘 나오면서 굉장히 흥분 물론 다쇼시 공매도 때문이다 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그럼 파나소닉이 흑자가 났다는 거는 어유 테슬라가 팔 뭔가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네 망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2차 전지 업체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SDI가 좀 좋은 뉴스거리도 나오고 하면 네. 어 좋구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 뭐 이건 더 성숙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놀란 거는 최근에 제일 고민했던 순간이 뭐였냐면 아니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고 이게 나냐 때는 좋게 말하고 근데 하인스 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회의를 했었어요. 이제 반도체 담당자 불러서 야 우리가 좀 슬로우 할 수도 있다. 아니 안 되겠다. 그냥 더 강하게 나가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가장 핵심이 과거로 보면 고정 가격이 빨리 쫓아, 그러니까 스팟 가격은 올라왔으니까 이제 고정 가격이 얼마나 쫓아오냐를 갖고 판단을 하면 너무 늦는다는 거죠. 예. 뭐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서버 디램 쪽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야, 그리고 저희가 디램 이제 확인됐고 자료가 나갔으니까 이거는 저희 하이어스 자료를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아, 그래? PO1 SK 하이어스 치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좀 논리적 인과관계를 너무나 막 이거는 뭐 절대 분명히 수학 공식처럼 보시지 말고 지금 산업에 크게 변화가 나 금융위기 왜 인플레도 안 나고 있고 성장 산업들이 계속 커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거 중간재가 뭐냐고 생각하면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있었고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다 보시면 상당히 시장이 흥미롭고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시는데 지금도 계속 뭘 찾으시냐면 막 뭐 그래. 싼 거. 그리고 뭐 급락했으니까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시장에서 재밌었던 게 농심 아니었으니까. 예, 짜파구리. 예.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내수주에서 내수주 지표들은 좀 안 좋지 않겠어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좋은 게 있는데 지금. 그래서 좋은 게 잘하면 다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속해서 그런 섹터들이나 성장 섹터로 가야 지금 된다고 뭐 저는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어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 머무르려면 네. 그나마 미국 주식시장을 추종하고 있는 종목군에 투자하는 게 맞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대변해 놓고서 한국 주식의 대척점에 있는 주식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전통 산업 그죠? 그리고 PBR이 훨씬 낮아져 있는 그런 종목에서 기다리는 거는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뭐 로테이션 섹터 로테이션 얘기도 하면 한 반등이 나오겠죠. 예. 좋게 빠져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클라이언트 만나거나 이제 하면 과거와 다르잖아, 이 산업들이 지금. 네. 뭐 이거는 미래에 우리 이걸 더 많이 쓰냐. 뭐 그리고 또 이미 산업의 추월을 많이 당했고 뭐 지나고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에요. 추월이라는 게 중국이나 뭐 이런 데죠. 그렇죠. 뭐 아까 예를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태양광도 중국이 없었다면 저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동차도 작년에 좋았지만 좀 쉬었는데 뭐 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면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중국 코로나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당장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뭐 공급 차질이 왔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생산 차질이 온다면 어떤 게 올까 많이들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여기다 정리를 해왔는데 네.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결국 일본 계열 그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하는 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자동차 쪽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줬어요. 만약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거 좋아지는 건 맞아요, 자동차가. 네. 왜냐하면 자동차는 과거처럼 내연기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봤더니 환율이 주말에 아니 미국 주식이 오르면 뭐예요? 유가도 50불 언저리 와 있고 구리도 이렇게 빠져 있고 원달러를 딱 봤더니 1193원이에요. 제가 주말에 확인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네. 그냥 자동차 사야겠구나. 원화가 뭐 그래서 이건 정도는 여기서 많이 교육을 강의를 하고 계신 거라니까 원화가 이렇게 약하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달러가 저렇게 강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또 자동차가 눈에 띄는 거고 그렇게 좋은 것들이 좋아질 모멘텀이 나오는 걸 찾는 게 낫지 안 좋아지는 게 확 변해서 살아날 걸 찾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동의. 예. 네. 네. 그러니까 좋은데 뭔가 좀 약간 기스 나이트. 이것도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재밌었던 현상이 오늘 이게 다들 화두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좀 한국은행이 2월 달에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그런 기대가 있죠. 시장에. 뭐 일부 전략에서는 질른 거죠. 2월에. 왜냐하면 3월에 없으니까 뭐 지를 예. 수 있죠. 그래서 뭐 4월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이번에 지른다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채권 워낙 전문가시니까 예. 제가 한번 같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금리가 보통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원래 장기물이 더 내려와야 돼요. 경기가 그렇죠. 안 좋은 거니까. 예. 근데 그건 빳빳해요. 내가 10년물이 1.6% 있더라고요. 예, 안 내려요?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통화채 1년 같은 거, 그 1년짜리들은 1.24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금리를 내려봤자 많이 못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빳빳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을 느끼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좋아지는 곳 쪽에 있는 거, 수출이 이번에 괜찮게 나왔는데 이런 거죠. 이전에 코로나 이슈 이전에 좋아지고 있던 게 팍 무너진 것들 있잖아요. 다시 좋아지겠죠. 자동차, 현대차가 서프라이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슈 내려왔다가 그러면 좋아지고 나빠진 걸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좋아지고 있는 게 이런 이슈 좀 안 좋아졌다면 그걸 다시 보는 게 나은 거죠. 그거 한번 골라볼까요? 지금 반도체 뭐 그럼 IT는 뭐 글로벌하게 연동돼 있으니까 네. 가장 좋은 거고 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완성차. 자동차. 그러니까 네. 현대차 뭐 현대차 가장 아주 흥미로운 실적을 보여줬죠 이번에. 네. 뭐 그런 게 있고. 또 그리고 변화에도 잘 이렇게 이제는 좀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아, 일단 실적이 좋고 네. 잘 팔고 있고 네. 글로벌하게도 보면 상당히 뭐 그 새로운 선도 쪽에서도 네. 플랫폼 쪽으로도 가고 있고. 뭐 자본의 배치를 제대로 하고 있다. 뭐 가끔 뭐 저희가 편향이지만 회사도 굉장히 오픈돼 있어요. 이제 네. 직접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IR도 하고 그런 쪽도 있고. 대표적인 건 그런 게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쪽들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들 뭐 종목 많이 커버하는 종목 뭐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그런 거 다 좋죠. 왜냐하면 플랫폼 업체들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잘 되면 그 밑에 단에 있는 거 여러 가지 뭐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미래에 그런 거 안 쓰겠으니까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다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오늘 네이버 NC소프트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저번에 빠져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낫다. 근데 아, 제가 조종이다 이거죠. 조종 국민을 그러니까 사라. 그런 게 뭐 투덜지 맞으면 아 그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좋을 거니까 그걸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 나는 저 밑에서 뭐 그래서 최근에 안 좋던 시크릿카 질러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이게 다시 완전히 섹터 로테이션이 돼서 이쪽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네.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이럴 때는 그런 것들보다는 다시 오히려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반론을 얘기해 볼까요? 그런 소프트웨어 물론 반도체라든지 저 현대차는 좀 예외로 자동차는 예외로 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그냥 계속 미국의 판 기업에 머무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맞는데 그걸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운전주식 얘기하러 온 거니까 네. 좋죠. 뭐 그런 후회하죠. 아까 네. 속으로 야 그때 아마존이나 뭐 아까 말했던 애플 사라서는 좋았겠다. 하지만 뭐 다 지난 과거니까. 근데 이건 있어요. 그냥 반문 드릴게요. 애플이 코스피보다 시총이 커요. 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애플이 너무 비싸거나 네. 코스피가 너무 싸거나. 네. 저는 최소한 이걸 좀 캡을 죽이려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머징 사이클이 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제 카피했던 섹터나 종목들이 그 갭을 축소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전 그게 작년 하반기 시작됐다 봐요. 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저효과로 YOY 베이스로 보면 좋아지는 타이밍이니까 지금이. 네. 4분기가 바닥이었다는 거는 또 확인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이 오늘 같은 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후에도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까 우리 신종 코로나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다시 이제 각 춘절 연휴 끝났으니까 현진 배치 될 거 아니에요 10일 이후에. 근데 생각보다 더 확진 다시 늘어날 수도 있죠. 그 뭐 우리 개인적으로 한 얘기긴 합니다만 네. 신종 코로나 터지던 날 제가 볼 때 2월 3일인가요. 뭐 그 네. 휴가 갔다 제가 전화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아, 너무 다들 가볍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숏마인드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첫날 투매 동참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다시 다 제자리 왔는데. 네. 지금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제가 잘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소위 뭐 요번에 이제 욕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크릿카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자동차 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네. 저도 밖에를 하니까 얘기를 해왔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상해가 꾸역꾸역 제일 놀랬던 건 이거예요. 오히려 첫날 중국이 다시 열렸는데 급락을 한 뒤에 중순시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많이 샀고 두 번째는 중국의 부양책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보험사들이 주식 사게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한 그때가 2,700 아마 깨졌었을 거예요. 지금 2,900 왔나? 하여튼 근데 결국 정말 중국이 여기서 그냥 치고 나갈 거냐도 저는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시장을 고민하다 보면 이 코로나가 정말 감기 같지도 않을 정도로 뭐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신 분도 있고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저는 많이 왔다 보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서 물리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런 뭐 반도체 기존에 좋았던 것들에서 사서 하는 게 낫고 그게 한번 또 뭐 여러 가지 또 확진이 또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면 또 한번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왔을 때 또 그걸 보시는 게 낫다. 계속 그거 반복되는 말씀. 근데 이제 단기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2월 초반부터 이렇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장을 보니까 물론 회복력도 빠르긴 한데 네. 떨어지는 국면에서 많이 오른 놈이 제일 많이 빠지던데.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고생. 근데 그런 거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개인적으로 가끔 통화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연휴 전에 좀 불안하다. 네. 일단 아마 얘기는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빠지면 다시 제자리에 온 건 그것들이에요. 그렇긴 해요.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 어느 시점에 섹터 자꾸 뭐 이머징 사이클의 도래 이런 걸 되게 피하려고 했어요, 말을. 예.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그 말을 했다가 잘못 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시장을 잘못 봤던 가장 큰 이유가 아 연준이 결국은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올리면은 시크릿카이 돌아올 것이다 봤는데 그게 2000년대 사이클만 너무 내가 익숙했기 때문에 아 이게 산업이 많이 변했구나 마음을 고쳤고 사실 2019년에 증시가 왜 올랐냐 연준이 금리 내려서 올라왔잖아요.
여전히 저금리 구조 환경에서 변하지 않았단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큐리티가 안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경기도 좋아지고 글로벌하게 교역량도 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물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딱 해버리면 할 말 없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어떤 교역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는 2000년대 중국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4%대일 때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올라오는 중국이 지금 거의 20%에 육박하는 이 기간 동안에 했던 과잉 투자의 시기에 나왔던 그 사이클을 예. 우리는 자꾸만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고 믿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기관 투자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큰 기관들도 예. 이제 예. 프레젠테이션도 가시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예. 분들. 그 큰 기관이나 그 펀드 매니저들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야 무슨 소리야 이머징 쪽으로 돈이 오면 야 철강 화학 조선 뭐 이런 것도 뜰 거야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아 윤센 타장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건 아예 버려버리자. 네? 뭐 제가 이런 분이 많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뭐 엄청 다양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전반적인 같이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몰려다니기 심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안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다는 거에 대해서는 경험으로 배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 그중에서 성장이 희소화된 상태에서 성장이 살아있는 곳들 네.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그나마 버텼다. 네. 그래서 생존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직 어깨에 있죠. 현재 펀드 매니저 그렇죠.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적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제가 공감했던 아까 네. 대책이 뭐냐면 적응해가는 과정을 보면 그냥 글로벌하게 봤을 때 작년에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번 얼마 전에도 아 테슬라는 비싸 밸류에이션이 쇼 쳤던 사람들은 전사하는 거고 아 그게 미래에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던 거예요. 언젠가 이게 터지겠죠. 언제 터질까요? 이게 터지는 거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거나 부채를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게 될 때 터지겠죠. 예. 아직 그러한 징후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여전히 그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는 구조에서 버블이 언제 터질 것이다. 언젠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도 터진다. 뭐 어떤 사람은 중국 터진다. 어떤 사람은 뭐 미국 버블 터진다. 매년 반복되게 지금 4, 5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바에는 뭐 그러면 예, 부동산도 뭐 터진다. 제가 들고 와서 돈은 유동성은 풀려 있는데 이게 원인을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인플레도 안 나고. 네. 근데 이 돈의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건데 이 돈이 자꾸 순환될 거라고 믿느니 차라리 좋아지는 것에 계속 그쪽에 버블을 키워가는 걸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 말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네. 아직은 버블을 논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 중에 금리가 안 오르지 않냐. 맞아요. 금리가 안 오르는 탄탄한 배경이 되는 게 물가가 전혀 안 움직이는데 네. 아침에도 우리가 오건영 팀장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두 가지 시각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블의 정점에 순환할 거야. 예를 들면 완전히 버렸던 주식까지 다 제자리에 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 장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지. 근데 윤세단 선생님은 그러지 않고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가면서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중국 이번에 과거 2000년대 사스와 지금의 차이도 딱 그거였어요. 예. 중국의 부양책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잖아요. 스피드하다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시장이 정보의 경로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경로가 빨라지고 있는데 과거의 정보 어떤 시간기를 보고 있으면 다 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반영을 빠르게 올리고 무너지면 또 빨리 무너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 시그널이 뭐 여기서 이제 오늘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서로 이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저번 사이클 왜 만약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을 바라봤을 때 IT 쪽을 안 했다면 아무 시장은 재미를 못 느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작년 초에 자동차를 안 했다면 재미를 못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소외되어 있었다면 기존에 접근 방식이 잘못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저는. 제가 뭐 미래 예언자도 무슨 뭐 아니지만 최소한 현상을 봤을 때 아 그래서 시장을 반벌적 정도는 쫓아가는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코로나 이슈 우한 이슈가 나와서 장이 한번 흔들렸을 때
또 앞으로도 그런 흔들려 갔을 때 뭘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뭘 가져가고 뭘 받는 날 뭘 줄여야 되는 고민의 핵심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애들 생각하시고 뭐 이머징이 어떻게 돌아와서 어디 위험하고 뭐 무슨 사이클이 돌아오고 맨날 해봤자 그 산업 가서 한번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 산업 가서 보시면 잘 안 되고 있는데 굳이 뭐 그걸 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뭐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윤선 사장님이 우리 아침 저녁 생방송 잘 안 들으시죠? 네. 아, 좀 호흡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벌써 4, 5개월, 6, 7개월 전에 네. 어쩌면 작년 초중반부터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크리칼 뭐 반도체 그거 최근에 우리 아침에 고정 출연하는 그 저 곽도희 부장이 왜 우리 2. 몇 퍼센트 오른 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네. 그날 아 이제 좀 이쪽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어서 제가 뭐라 하냐면 아 이거 너무 섣부른 거 아니에요? 큰 장강의 흐름이 그날로 바뀌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사실 네, 제가 하나 또 드릴 말씀은 네. 작년 하반기에 IT 된다고 말 안 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다 일관 너무 쉬웠어요. 네. 왜냐면 YOY 베이스로 보면 4분기가 바닥이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매매를 했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다 했죠. 그러니까 네. 시장이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해왔는데, 네. 오히려 지금 시점이 증권신부에 온 거죠, 이번에. 여기서도 다시 거기를 볼 거냐, 아니면 순환으로 갈 거냐.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다들 그래서 기뻤어요. 연말 연초는 다 해피했다니까요. 네. 웬만하면 뭐 시장 추천 사람들 추석이었지, 뭐 종목 저희가 잘한 게 아니라 뭘 말하면 잘 움직이는 시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민인 거예요. 아, 지금부터? 그럼요. 여기서부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오늘 또 뭐 소장님 보자고 해서 왔지만 저도 이렇게 막 이런데 노출되면 또 저도 너 무슨 말이야 불편하거든 사실. 네. 공중 많이들 보시는 데 아무튼 뭐 백그랬으니까 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할까.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금융위기에 2009년 금융위기에 한 10년을 지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정말 어쩌면 새로운 사이클이 새로운 한 2, 3년이 열렸나? 그래서 이게 계속된다가 아니라 재편되고 있구나. 그 우리나라 그걸 잘 쫓아가면 좋아질 텐데 그 회사가 매우 적구나. 그 회사가 매우 적어진 결과가 뭐냐면 삼성전자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시총 비중이. 다른 회사가 없으니까 네. 할 수 없이 그걸 산 거예요. 다른 회사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나오겠죠. 이제 뭐 최근에 보면 LG 이노텍도 좋고 뭐 SDI도 좋고 밑에 단어로 저희는 중소형주를 전 좋아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걸 다 접고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2000년대 인프라 투자 사이클처럼 가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서 중국이 뭐 돌아나고 뭐 이런 거는 이후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내가 좀 소장님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때 이럴 때마다 항상 반등 한번 나오면 그때 아 이쪽 다시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실수를 18년에 제가 했었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자. 그럼 한번 여기서 금리가 결국 GDP잖아요. 그럼 금리가 그래도 채권 전문가셨으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반등을 좀 했었죠. 작년에도 일부 반등했고. 그럴 때마다 많이 우리가 속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넓혀진 유독성이 언제 축소되거나 부채가 터진다 막 이런 말들을 지금도 항상 어디 가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리스크 요인이 뭐냐 언제 터질까 많이 왔지 않냐 그런데 예.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러한 성장하는 쪽에 아이디어를 갖고서 가진다면 아까 지난 5개월간 간이 여기서 많은 부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면 이후에도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치 투자자 한 분하고 제가 저녁에 오후에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분도 비슷한 얘기예요. 장이 계속 살아남아 있을 것 같다. 그 징후는 연준이 금리 올릴 때까지. 그래서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금리 두 번 내린다에 배팅하던데 그랬더니 금리 못 내릴 것 같다는 거야. 자산 가격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굉장히 이제 태도를 바꿔서 올릴 때까지는 장이 그냥 살아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형님.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소위 우한 이슈 이전에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를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 이게 터지니까. 어쨌든 연준에서 파웰도 이제 이번에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언급을. 금리를 안 하더라도 최소 올린다는 얘기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스타일이 약간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 느려지면 미국에 관련된 종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거와 갭을 메우는 이머징 쪽의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근데 그걸 카피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이머징이 오르는 거는 미국 관련 주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의 종목들이 오를 것이다 생각들 하는 오해들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 갭을 축소하는 과정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만 놓고 본다면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왜 이렇게 차이가 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TSMC는 저렇게 비싸게 평가받는데 왜 하이닉스는 저럴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리를 얘기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갭은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갭을 좀 축소하는 과정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보시면 제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당장 오늘 100km로 오기 전에도 누구랑 커피 한잔 하면서 잠깐 이 근처 왔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반문들이 내수주가 막 올라와요. 요즘은 숏과 롱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내수주가 올라왔을 때 내수주를 계속 롱으로 가져갈까요? 뭐 더 깨질 것 같은 내수주자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반등이 나와도 숫자가 깨질 것 같은 거 숏 마인드 리스트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까 물어본 오히려 그런 마인드가 많아요. 그런 걸 찾아다니는구나. 그런 건가?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네. 있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건 뭐 안 느껴지나요? 저는 어디 가도 사람도 없고 한다면 분명히 숫자로 3, 4월에 숫자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주가는 안 빠져 있을 수도 있죠.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그 시장을 너무 혼동하지 마세요. 작년에 올라와도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은 그냥 좁은 범위의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냐인데 포트폴리오 선택 기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좋아지는 곳에 그로스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개월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투자의 중심축에 있었던 분들은 그 주식 근처에는 안 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글로벌 시큐리카 신흥국 쪽으로 무게중심이 왔을 때 네. 가격 모멘텀으로 올 수 있는 그 주식 쪽엔 지금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셨던 분이라면 직전 2, 3년 동안 그 동네에서 안 놀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역발상으로 야 계속 성공해야 되니까 많이 수익이 난 거 이거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볼까 하는 분들이 아마 윤센터장님 주변에 기관 투자가들 중에는 있나 봐요. 내가 보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해 주시는 건데 글쎄 한번 보시자고요. 그 가치 투자라는 게 정말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저는 제 포트폴리오 일부를 이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 네. 가치 투자 하시는 분에게 한 이렇게 저는 이제 너무 바쁘고 그래서 아, 성적이 안 좋긴 안 좋아. 난 저희도 중소형주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작년에 이제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게 최소한 성장하는 상태에 있는 종목에서 피킹을 하자. 네. 그냥 어떤 거냐면 전에는 정말 청산가치 같은 거 따지고 해봤더니 네. 그 스타일로 봤더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같이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 도저히 전 완성차예요. 네. 싸잖아요.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최근 시적 좋아지면서. 그런 기준으로 하신다면 그런 가치의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안 좋은 방식이 이런 거예요. 땅이 얼마짜리 땅이 몇 평 있고 현금 예금이 얼마 있기 때문에 시총이 거의 몇 프로 있다. 그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설득이 되죠. 손에 안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저렇게 안 가 있었겠죠. 전 세계 돈이 뭔가 어떤 돈의 흐름은 그런 옛날 그런 돈보다는 아까 이제 버핏 얘기를 했었던 게 버핏과 그레이엄 다르잖아요. 버핏이 그렇죠. 그레이엄처럼 했다면 저 정도 부자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제가 궁금한 나중에 이 여의도를 떠나고서도 제일 궁금하고 했던 부분이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이 시간이에요. 왜 인플레이션은 안 났을까?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그리고 도대체 화폐란 뭐냐? 옛날에 화폐하면 다 돈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어느 정도 화폐를 안 쓰잖아요. 동전 쓰세요? 거의 화폐라는 게 다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내가 블록체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국 많이 변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구조적 저금리 환경도 언젠간 바뀌겠지만 참 안 바뀔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은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10년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다 7년, 8년, 9년이 다 터질 거라고 했는데 안 터졌고. 또 이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주섭시 해서 좀 걱정인데 제가 요즘 제일 고민했던 주제는 오늘 그거였어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너무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마요. 무엇을 할 거는 답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그 답이 변하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을 할 것인가. 스틸 반도체. 그다음에 IT 베이스에 그쵸. 경쟁력이 뭐, 있는. 뭐 여러 우리나라 중간재를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예, 있죠. 뭐 통신 장비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예.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카메라 관련된 네.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네. 체인에서 있는 것들. 그러고서 계속 예를 든 게 차에서 차. 차를 제가 좋아해요. 네. 완성차를. 자동차. 최근에 저희가 그러니까 완성차를 이제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게 그런 저희 무형재 경제에 관련된 것들. 최근에 좀 주가가 안 좋아서 말하긴 했지만 저희가 SBS 같은 거 많이 콜을 했던 상황이에요. 작년에도 네. 고생했었는데 네. 뭐 그런 것들. 최근에 오르지 않았어요? 뭐 JIP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은 네.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섹터 내에서도 지금은 좀 주춤하지만 뭐 하이트진로처럼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진 않고요. 의류 업종에서도 F&F 같은 거만 움직이거든요. 음식료 중에 삼성라면 삼성이 된다. 삼양라면 뭐. 그렇죠. 매운 라면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그런 베이스로 가지를 않으면 나 음식료가 이제 라면이 움직였으니까 네. 뭐 이거 사야지. 뭐 이런 의류 업종이 움직였으니까 F&F가 움직였으니까 뭐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 한섬을 사야지 뭐 이런 사람 전략은 뭐 웬만한 분들 다 아시겠죠.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런 전략이 안 먹히는 장인데 그래도 그나마 무리지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까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것들은 그런 쪽에 있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다 하지 말아야 정말 선별해서 해야 돼요. 네. 거기서는. 예. 왜 삼양라면 오르고 농심은 안 오를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무리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동네에서 놀아라. 그 동네에서 좋은 것들 찾다 보면 저건 저렇게 좋아졌는데 왜 못 갔을까. 아까 이제 제일 여기서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작년 한 11월서부터 1월까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분들이 상당히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주식을 잘한 것 같거든요. 네. 누구나 먹는 장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먹는 장이었고 어쩌면 지금부터 자신 없으면 쉬는 거고요. 현금 비중을 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겁나면 죽어 이거. 아니 자신은 없잖아요. 지금 뭐 경제 그렇지 않은데 굳이 여기서 이거 팔아서 네. 할 거면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팔아서 그래 나는 이번 사이클에는 다시 조선을 우리가 배를 많이 만들 거고 다시 플랜트가 될 거고 건설회사들이 엄청나게 아파트를 만들 거야. 이거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주식 투자의 기본은 턴어라운드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아까 주위에 그런 분 없다고 하셨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뭐 트레이딩 개념들은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뭐 계속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매매만 할 수 있다면 뛰어난 트레이더인 거지 뭐 일반인 저같이 신이 아닌 뭐 제가 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같이 인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베스트는 계속해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장 자체의 본질적 성격은 금이기 위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속단해서 큰 너무 거대담론으로 가지 말자.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실 그 리서치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요. 사실 단정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런 면도 있고요. 저런 면도 있고요. 이렇게 하죠. 그래야만 아마 회사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온건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야만 또 데리고 있는 또 같이 근무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여지를 줄 것 같은데 우리 윤지호 센터장께서는 제가 아는 한 굉장히 그 본인의 입장이 명확하고 또 그 명확함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신흥국의 전통 강한 섹터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보다는 선진국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바로 그 섹터 내에서 뭔가 승부가 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생각이 맞다면 또 그 생각에 채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에 후회, 말을 강하게 한 것도 후회하는 중이에요. 아이, 그, 내가 볼 때 여담인데요. 네. 100점 만점에 98점인데 2점이 모자란 게 있어요. 뭐냐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장님은 딱 대단하시다고 한다는 게 신경 뭐 그런 걸 신경 써요. 신경 쓰이더라고 저 그래서 이거 망설였는데 왔으니까 뭐 오케이. 저희들이 나중에 네. 뭐 애널리스트들이 그렇잖아요 네.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너희들 어떻게 맨날 맞춰요? 아, 맞춘다기보다 생각이 맨날 똑같아. 이 정도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베스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정정 또 다다음 주쯤 한 번 더 모셔서 어떤 생각이 변화가 있는지 한 번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